여기까지 해서 이 함수 값계산 제1작업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IT 교육 셀 2021년 2월 C형이고요. 학점은행제 수강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보통 IT 교육 셀에서 이 작업 하면은요, 두 가지로 나와요. 이렇게 목표값 찾기 및 필터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보급 필터 및 표서식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둘 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둘다 공통적으로 고급 필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급 필터 어떻게 하는지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근데 둘다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번 같은 경우는 목표값 찾기 먼저 나왔네요. 자, 따라가 볼게요. 항상 똑같아요, 요거.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쓰래요. 어디냐면 요만큼이에요. 우리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할 때 잠깐 얘기했던 그 범위거든요. 항상 이렇게 쓰래요. B4부터 H12 요만큼을 복사하래요. 컨트롤 C 아니면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하셔도 돼요. 복사해서 어떻게 해? 이 작업에 B2셀. 이 작업 아까 만들어 놨어요. 이 작업에 B2셀 여기다. 여기다가 어떻게 붙여넣을까 했더니 그냥 모두 붙여넣으래요. 어떻게 붙여넣으면 없으니까 그냥 컨트롤 V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 클릭해서 첫 번째 거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얘들 샵샵샵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좁아서 그래요. 이거 그냥 이렇게 F 뒤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되는 거 알고 있죠? 넓어져요. 자동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예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얘네 보이는 대로만 잘 보이면 되는 거라서 이거 그냥 한 번에 전체 잡고요. B와 C 사이든 뭐 C와 D 사이든 아무 데서나 더블 클릭 따닥 해주시면은 이 전체가 다 넓이가 바뀌어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눈에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됐고요. 자, 첫 번째 목표값 잡기입니다. B11부터 G11까지 셀 병합하래요. 예, 항상 똑같아요. 요만큼. 요만큼까지를 병합하래요. 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짠. 됐어요. 합쳤고요. 전공 필수의 수강 인원 평균이라는 걸 입력을 하래요. 여기에 더블 클릭 아니면 그냥 쓰면 돼요. 어쩌고저쩌고 쓰면 됩니다. 근데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어요. 그쵸? 여러분도 다 입력했죠? 자, 입력한 후 H11 셀에 H11 요기요. 요기에 전공 필수의 수강 인원 평균을 구하래요. 전공 필수의 수강 인원 평균. 전공 필수, 여기 있다. 전공 필수, 전공 필수. 얘네들의 수강 인원, 얘네들의 평균. 어떻게 해? D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래요. 아, D 함수가 또 나왔네. 함수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나왔어요. 하면 되죠. 목표값 찾기에서 항상 D 함수 쓰게 돼요. 그래서 D 함수는 어쨌든 알아야 돼요. 자, 여기다가 할 건데요. 뭘할 거냐면, 전공 필수의 수강 인원 평균이래요.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색칠해 볼게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지 하세요 그냥. 자, 전공 필수. 예, 전공 필수에 그리고 전공 필수 여기 있고 또 하나 어디 있어? 하나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세 개인가? 네, 전공 필수 세 개네요. 요세 개의 수강 인원 얘네들의 평균이래요. 요거 요거 얘의 평균. 이세 개의 평균을 내서 여기 나와야 된대요. 해보면 되지 뭐. 아까 D 뭐 어쩌고 D 에버리지라는 함수 썼대요. 해볼게요. 짠, D 에버리지 보인다. 자,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에서 열의 평균 구합니다. 그쵸? 더블 클릭. 자, 보면은요. 데이터베이스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다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번에는 얘하고 얘를 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떻게 잡든 중요한 건 뭐? 필드하고 크라이테리아만 제대로 넣으면 돼요. 만약 이렇게 잡았으면 필드는 몇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이거니까. 이거의 평균이니까. 이해되시죠? 만약 이거를 이렇게 잡았다면 필드는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범위는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갈게요. 여섯 번째. 크라이테리아 조건은요. 교과 구분이 전공 필수인 거.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이렇게 잡습니다. 됐죠? 아까랑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요. 평균 나옵니다. 그런데 평균이 소수점 나와 있고요. 다른 건 다, 봐봐. 수강료 이거 평균, 뭐 수강 인원
다 보면은 오른쪽 정렬에 쉼표 되어 있는데 예, 안 되어 있죠. 이거 그 지시사항에 여기에 아무 얘기 없거든요. 없어도 자연스럽게 오른쪽 정렬 눌러주시고 쉼표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수수점도 바뀌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주세요. 자, 됐고요. 테두리 그려주래요. 테두리 그리지 뭐 얘들 어떻게 그리라는 얘기 없으니까 그냥 모든 테두리 그려주면 되고요. 테두리 그렸고 자 가운데 맞춤 하래요. 가운데 맞춤 둘 다 하면 되는데 해봐야 사실 가운데 맞춤 해봐야 차이가 없어요. 얘는 어차피 쉼표 눌러가지고 오른쪽 돼 있는 거고 얘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했으니까 가운데 맞춤 돼 있고 이미 자 해서 여기까지 다 끝났어요. 자 뒤에 거 전공 필수의 수강 인원 평균이 110이 되려면 무슨 얘기야? 여기가 지금 106이야. 근데 얘가 110이 되고 싶어. 그 얘기는 뭐야? 얘의 숫자가 올라가야지 얘가 평균도 같이 올라가겠죠. 바뀌어야 돼 숫자가. 경영정보론의 수강 인원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경영정보론 여기 있다. 이거네. 이거에 이거 112가 아니라 더 숫자가 높아져야 이게 평균이 올라가겠죠. 그럼 몇이 돼야지 이게 110이 될까? 라는 얘기예요. 이걸 구하는 게 목표값 찾기입니다. 됐죠? 이거 색깔은 지울게. 이제 색깔 필요 없으니까. 자, 이거 숫자가 바꾸고 싶어. 그럼 바꾸고 싶은데 일단 갖다 놓고 뭘 하라고? 목표값을 찾아보래요. 목표값 찾기. 자, 목표값 찾기는 어디 있냐면요. 짠, 여기 데이터예요. 쭉 가보면 예측이 있습니다. 예측. 예측에 가상 분석 들어가 보면 목표값 찾기 있어요. 있죠? 자, 클릭 눌러보면은요 수식셀 어디냐면 내가 찾은 여기 지금 고른 여기 첫 번째 자 그리고요 찾는 값은요 몇 바꾸고 싶어 110이라고 했어 아까 110 되고 싶어 이게 되기 위해서는 값을 바꿀 셀 바로 경영정보론의 수강인원 요거죠 요걸 바꿔보고 싶어요 어떻게 확인 눌러보면은 짠 그러면 바뀌었죠 110으로 바뀌었고요 얘도 숫자가 더 늘어난 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끝난 거예요. 이게 목표가 찾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천천히 설명하느라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실제로 하다 보면은 목표가 찾기 자체는 5분도 안 걸려요. 여기까지. 자 해서 목표가 찾기는 끝난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자 마지막 고급 필터예요. 자 필터는요 뭔가를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건이 있어요. 수강 코드가 K로 시작하거나 수강 인원이 10만 이하인 이게 조건이죠. 자료에 수강 코드, 담당 교수, 수강 인원, 수강료의 데이터만 추출하세요. 걸러내서 필요한 것만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해볼게요. 고급 필터는 얘네들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요. 얘도 필요해? 얘 필요하니? 아니에요. 얘는 새로 만든 걸 상관없고요. 뭐 있어도 상관없지만. 얘네들을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얘네들 가지고요. 수강 코드가 K로 시작하거나 수강료 10만 이하인 자료에 수강 코드 담당 데이터를 추출하래 조건은요 B14부터 입력하래요 B14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다 입력할 건데요 자 수강 코드가 K 수강 코드 이거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강 코드 이렇게 써주셔도 되는데 안 써도 돼요 이거 이렇게 쓸 필요 없이요 그냥 여기 있는 복사에 쓰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선생님이 색깔 들어갔는데 괜찮아요. 이거 형식은 따지지 않습니다. 이거 고급 필터에서는 글자만 봐요. 글자와 똑같은지. 그래서 복사해 쓰시면 돼요. 수강 코드가 어떻게 하라고? K로 시작하거나 K로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는요. 그냥 K 이거 소문자 안 돼요. 이거는 텍스트라서 대문자 여기 다운표에 있죠. 얘는 대문자로 K 해주고요. 뒤에 어쩌고저쩌고 딴 게 나와도 돼요. 딴 게 어떻게 나와야 돼? 별로 나옵니다. 별. 수강 코드가 K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으면 수강 코드 K 그리고 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별 선생님 아까 우리 곱하기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우리 함수나 이런 수식에서 별이 나오면 곱하기예요. 그런데 텍스트 뒤에 별 나오면요. 이 별은 이때의 별은 와일드카드라고 뒤에 어떤 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거 이렇게 문제가 K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 K 별이라고 아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똑같이 나와요. 자 다음 수강료가 10만 이하인 자료 수강료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 수강료 얘가 10만 이하래요. 이하는요 작거나 같아요. 10만 1000000
선생님 쉼표 안 써요? 괜찮아요. 쉼표는요, 사람이 알아보기 쉬우라고 쓰는 거지. 쉼표는, 기계는 쉼표 필요 없습니다. 안 써야 돼요. 자, 해서 10만 이하인 자료. 이렇게 하면 끝? 아닙니다. 조건 쓰면 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안 돼요. 왜안 되냐면요, 고급 필터는 반드시 주의해야 될 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중간에 하거나. 이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뭐뭐 이거나, 뭐뭐 하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뭐 이면서, 뭐뭐 하면서 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뭐뭐 하거나, 뭐뭐 이거나로 나오면 or 이란 뜻이고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 근데 뭐뭐 이면서, 뭐뭐 하면서 라는 건둘다 만족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함수로 and를 씁니다. 둘다 실제로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뭐뭐이면서라고 나오면 둘다 만족해야 돼요. 뭐뭐이거나라고 나오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요. 라는 뜻이에요.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고급 필터에서는 둘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 뭐뭐 하거나 이거나 이렇게 or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둘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표현이 되면은요, 요거는 and로 쓴 겁니다. 함수는요, 가로로 가요. 아, 조건이 이거 두 개구나. 조건은, 아, 이거하고 이거 둘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and의 뜻이에요. 뭐뭐 이면서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뭐 이거나잖아요, 하거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줄이 아니라 다른 줄로 옮겨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조건은 이렇게 돼야지, 아, 요런 조건인데 이거 하나 만족하고 이거 하나 만족하고 하는 거를 둘다 골라낼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외워버리세요, 그냥. 뭐뭐 이거나 뭐뭐 하거나 나오면 다른 줄. 이렇게 그냥 하나만 외워버리시면 나머지는 반대잖아요. 그쵸? 하나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뭐 하거나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다른 줄로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조건은 됐어요. 그러면 자료에 수강 코드, 담당 교수, 수강 인원, 수강료. 데이터만 어디에? B18에다가 나타내도록 하래요. 해볼게요. B18 여기 있고요. 수강 코드, 이것도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 교수, 여기 뭐 하라고? 수강 인원, 수강료. 수강 인원, 수강료. 이렇게 네 가지네요. 이네 개만 넣으면 된대요. 해서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여기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면 밑바탕은 다 끝났어요. 밑작업은 끝났으니까 이제 고급 필터 누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범위 이만큼 범위 잡아주고 위에 데이터 그대로 데이터에 정렬및 필터에다가 여기 고급 있어요. 고급을 눌러보면은요, 범위는 첫 번째 목록 범위는요 자동으로 잡혀 있어요. 사실 이만큼 잡든 더 잡든 상관없는데 이게 제일 깔끔하니까 정확한 범위 이렇게 잡아주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범위 내가 실수로 안 잡고 했다 그러면 그냥 이거 지워주시고 다시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서 잡아주시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조건 범위요. 조건은 여기 있죠. 아래 B14부터 짠 요만큼. 요만큼이에요. 복사 위치는 안 눌러져. 왜안 눌러지냐면 여기 위에 다른 장소에 복사, 결과값을 다른 장소에 복사를 눌러주시면 이게 활성화됩니다. 복사 위치는 요네 개만 눌러주시면 돼요. 요네 개만 눌러주시면 요 아래에 쫙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뿅 눌러주시면은요, 요 아래에 필요한 자료들, 이 선택된 자료들이 세 개가 다 나와요. 됐죠? 만약에 이거 하다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거를 느꼈어, 알았어, 그러면은요 수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쿨하게 제2작업, 이거 이 작업을 지워버리세요. 삭제하고 다시 만드세요. 그게 더 훨씬 더 빠릅니다. 괜히 이거 수정하려고 하는 게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해보니까. 해서 요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다 했는데 이렇게 별로 나온다, 샵으로 나온다 하면은 다시 한번 전체 잡고 더블 클릭해서 크게 맞춰주시면 돼요. 눈에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깔끔하게 보이기만 하면은 감점 아니에요. 요렇게 정도 해주시면은 여기 이 고급 필터도 끝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작업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0점 모두 다 만점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